아니 그렇게 좋아? 응. 엄마 온다. 아 여기 여기. 엄마. 많이 기다렸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갑니다. 아참, 아버님 다음 검진일이 이번 주였나? 걱정 마라. 나는 내 전용 비서가 다 알아서 딱딱 다 챙겨준다. 세상 좋아졌어. 당신 공무원증도 휴대폰 속에 있지? 너무 좋아. 휴대폰 하나만 챙기면 다 할 수 있어. 아버님, 아버님이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난 디지털 배움터 다니잖아. 디지털 배움터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얼마나 재미지고 보람 있는지 몰라. 나 영상 수업할 때도 할아버지가 영상 연결하는 거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영상 수업도 잘 받고 우리 딸 학교 가기 싫겠네? 그래도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학교가 더 신나요. 우리 학교는 리모델링해서 예쁘고 환경적이래요. 수업할 때도 태블릿으로 재밌게 공부해요. 아버님 치매 검사도 닥터 앤서인지 뭔지 하는 인공지능 덕분에 금방 끝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여섯 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몇 분 만에 결과 나오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있지. 세정이랑 같은 희귀 소아 질병도 요즘엔 15분이면 진단받을 수 있대. 예전엔 5년이나 걸리던 걸. 그러게. 뭐 디지털 때문인가 뭔가로 정보를 쭉 모아다가 분석하고 그런 거라던데. 우리 아빠는 진짜 멋있는 연극 배우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뭔가 보험이 됐다며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보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저도 행복해요. 아 맞다. 딸! 가서 언니 챙겨와. 자, 응? 오빠 이거 언제 챙겼어? 가세요 가세요. 사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모두가 함께하는 첫 캠핑입니다. 언니도 같이 불멍하자 불멍. 안녕하세요. 금요일 거주는 여자 천덩이입니다.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제 캐릭터 어떤가요?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제 옆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이 메타버스 캐릭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남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총리님 메타버스에서 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더 반가워요. 근데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부총리님이 직접 한국판 뉴딜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2탄이죠? 예, 작년에는 한국판 뉴딜이 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화로 보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12만 조회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천덩이님과 함께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영상을 보니 한국판 뉴딜이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요즘 BTS가 전 세계 음악계를 선도하듯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디지털 경제, 친환경 그린 경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서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예, 작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에 총 투자 160조 원, 국비 기준으로 1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이미 4조 8천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올해에도 추경을 포함해서 약 22조 5천억 원을 편성해서 순조롭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발표했던 한 단계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선 화면에서 본 세정인의 가족과 함께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좀처럼 한 자리에 모시기가 힘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정인의 가족 나와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저는 기세정이고요. 저희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저희 막내 세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영상에서는 병원에 계시는 것 같더니 퇴원하셨나 봐요. 아직 퇴원은 못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있어요. 세연이랑은 여기서 자주 놀아요. 부총리님, 기념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흔히 디지털하면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훈훈한 기능도 있네요. 모든 기술과 정책은 결국 사람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한국판 뉴딜도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편리하게, 넉넉하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디지털 뉴딜 사업을 가장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세정이 어머니시더라고요. 국민비서에서 모바일 신분증까지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던데 모바일 신분증 실제 사용해보시니 어떠세요? 모바일 공무원증 하나만 있으면 청사 출입도 하고 공직자 통합 메일이나 업무 시스템도 모바일 공무원증 앱 QR코드로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될지 걱정이 되던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하다고 들었고요. 개인정보가 모바일 신분증 앱에 보관되어 제가 직접 제공하게 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활용되는 보안 기술을 모바일 신분증에도 적용해서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안심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식 거래를 하거나 관공서 서류를 뗄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요. 저는 언제쯤이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내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또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모바일 국가 유공자증이라든가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들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니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디지털 뉴딜 사업을 활용하고 계시던데요. 국민비서까지 쓰고 계시고 써보니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서 있는 사람은 부총리님이랑 저뿐일걸요? 국민비서를 한번 등록해놓으면 참 편하더라고요. 백신 맞으러 가는 날, 공과금 내는 날 같은 것도 챙겨주고 우리 애들도 효자지만 국민비서 굿비 덕분에 사는 게 더 편해졌어요. 영상에서 닥터 앤서로 할아버님 치매 진단 검사 결과도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닥터 앤서가 뭐죠? 답을 잘해서 닥터 앤서인 건가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닥터 앤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AI와 접목시켜서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에 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의사의 일을 도와주는 소위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닥터 앤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정이 같은 소아 희귀 질환의 경우 예전에 진단에 평균 5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닥터 앤서를 적용한 결과 15분 만에 병명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때 수십 분이 걸렸던 관상동맥 CT 판독도 2분이면 판독이 됐고요. 치매 질환도 1분으로 그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임상시험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닥터 앤서를 활용한 것 같은데 동네 병원에서도 닥터 앤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닥터 앤서 2.0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 의원 등 1, 2차 의료기관에서
그 필요했던 간질환, 폐렴, 피부질환 등 발병 빈도가 높았던 12대 질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닥터앤서 2.0이 완성되는 2024년에는 동네 병원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닥터앤서처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터댐을 만드신다고요? 예, 데이터댐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 활용하는 그 기반을 강화해서 AI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7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댐을 통한 성과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행동 CCTV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AI 기반의 스마트팜 원격점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의 인식분류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등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이 K-방역에도 기여를 많이 했죠? 물론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환자 발생 상황이라든가 또는 확진자의 동선 확인 그리고 백신 잔여분에 대한 예약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5G라든가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잔여용 주사기 개발도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외에도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디지털화 해놓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디지털 트윈 사업도 추진 중이시죠? 예,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3D 지도를 구축하는 거라든가 또는 정밀 도로지도와 같이 지하공간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3D 기반의 국가 인프라 혁신에 현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일자리 환경도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추진 중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청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디지털과 신기술 분야 기반의 어떤 기술과 핀테크, 클라우드 등 응용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해서 미래형 핵심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에 약 2만 명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5년간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들 18만 명을 양성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인력과 함께 필요한 게 바로 자금인데요.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국민과 그 수익을 나누기도 하는 뉴딜 펀드가 출시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정책 자금과 국민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매칭해서 2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조성해서 상반기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뉴딜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실시하게 되며 그 수익은 투자 비율에 따라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20%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커버해서 그 위험 부담을 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투자 모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출시 일주일 만에 마감됐다고 하던데 앞으로 추가 모집의 계획은 없나요? 예, 상반기에는 조기 완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1천억 원 수준의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집 공고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성장금융, 다음번엔 저도 꼭 투자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 세정인의 차가 전기차더라고요. 저도 전기차를 2년 전부터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운전하시기 괜찮으신가요? 요즘에는 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큰 불편 없이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친환경 미래차 역시 한국판 뉴딜의 중점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 수소차 보급 사업은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아주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전기차 17만 7천 대, 수소차 1만 5천 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전기 충전기는 7만 2천 기, 수소 충전기는 97기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현재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시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차는 세계 수출 4위, 수소차는 보급 세계 1위라고 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의 약 3분의 1을 우리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세정이 아버님은 요즘 그린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실은 제가 연극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거의 못해서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에너지도 절약되는 그린 리모델링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앞에 영상에서 세정이도 태연이네 학교가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근사해졌다고 하던데 부총리님, 그린 리모델링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친환경 단열재를 교체해서 에너지의 성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가 건물로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이를 감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그린 리모델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정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 등의 공공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1만 호와 그리고 공공 건축물 820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올해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 3천 호 그리고 공공 건축물 약 800여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희 집처럼 오래된 주택도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보셨네요. 민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개선할 경우에는 공사비 대출액의 연 이자를 최대 3%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시에도 설치 비용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린, 친환경이 가까운 미래에 세계 경제를 좌우할 주요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에도 힘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71개를 이미 선정해서 친환경 기술 실증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오염물질 감소라든가 자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하는 소위 스마트 생태공장 41개소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수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또 수소 전문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그 수소법을 올해 2월에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발맞춰서 2030년까지 총 43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은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정이 아버님도 이 고용보험의 수혜자이시라면서요? 네, 연극을 하고 있어서 고용보험은 저랑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같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서 올해 초에 가입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체계는 왜 바꾸는 건가요? 예, 기술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오가는 빈번한 일자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하여 2025년까지 일하는 국민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이 아버님 같은 예술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야로의 적용 확대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예,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이미 적용 대상이 되었고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 기사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와 같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2019년도에 약 1,367만 명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2,100만 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작년에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는데요. 3개월 앞당겨서 올해 10월에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꼭 신청을 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2탄.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기세정량 가족의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언니랑만 놀았는데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함께해서 좋았어요. 기재부는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에서 경제회복과 미래를 위한 대비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데 일조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세정이, 세연이가 살게 될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부총리님, 앞으로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는 최근에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반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격차 해소와 미래 핵심 동력인 우리 청년층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서 뉴딜 1.0에 있었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둘째,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배치하였고 또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대응해서 그린 뉴딜 과제도 추가하는 등 그 외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경제 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공정한 노동 전환과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의 총 투자 규모가 기존 뉴딜 1.0에서는 1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뉴딜 2.0에서는 220조 원으로 60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에서는 190만 개의 일자리였는데요. 이번에 뉴딜 2.0에서는 250만 개로 60만 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국판 뉴딜에 관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2.0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강하고 빠른 경제 회복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빨리 마주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새정인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